저희가 뽀뽀만 한건 아닌데, 굉장히 그거 위주로 영상 편집이 좀된것 같아서. 요리 프로그램이니까 뽀뽀 같은 거 하지 말자. 제가 계속 거부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많은 뽀뽀신이 나온 걸 보고 너무 놀랐고. 생각보다 그런 관찰 예능이 재밌기도 하지만 어렵더라고요. 보통은 옆에서 뭐 작가님들이나 다 이렇게 뭔가 해주시는데 가만히 조용한 데서 다 숨어 계시니까. 근데 되게 경험이었어요. 새로운 색다른. 그래도 일주일에 아무리 바빠도 한세번 이상은 꼭 봐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는 게. 네. 저는 우선은 세상에서 이제 다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떠나도 내편한 사람은 있다라는 어떤 든든한 의지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어떤 내 반려자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같이 옆에 있음으로써 의지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사실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연애를 오래 했어도. 그래서, 아, 정말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가장 스트레스였던 게 집안일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거의 안 했었는데, 둘이 살다 보니, 또 서로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났다 보니, 너무 집안일에 스트레스를 막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도와줘서 요즘은 나쁜 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보면은 집에서 안 해요. 제가 이제 하잖아, 빨래 하잖아. 빨래 하나 하고요. 설거지 제가 다 하고, 뭐, 아니, 이게 뭐냐면 계속 거슬려요, 어딘가가. 그러면은 이걸 청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제 움직임, 예전에는 진짜 말한 대로 서로 맞춰서, 아, 왜안 하지, 왜안 하지, 서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거슬리는 사람이 먼저 하고, 네, 깨끗해지면 또 기분이 좋고, 네. 계획대로 됐어요. 네. 짜잔! 짜장. 제가 짬뽕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짬뽕과 짜장이란 엄마와 아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 둘이 먹을 때는 보통 탕수육 하나에, 탕수육을 워낙 좋아해요. 탕수육 하나에 짜장 하나 이렇게 먹고요. 여러 명이 먹을 때 이제 짬뽕 하나 시키죠. 이거는 콜라! 근데 저희는 특정 브랜드만 좋아해요. 빨간, 예, 맞아요. 그게 옳더라고요. 네. 로맨스! 다를 것 같았어. 네. 액션도 좋아하고 로맨스도 좋아하는데 저는 로맨스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고 이분도 같이 보긴 하지만 액션을 조금 더 좋아하고. 맞아요.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셔요? 노래는 발라드를 많이 부르죠. 아, 부를 때. 네. 맞네요. 맞아요. 댄스를 많이 들으셔서 네네. 댄스하셨죠. 듣기는 많이, 몇 개는 즐겨 들었고요. 몇 개는 또 즐겨 듣지 않았어요. 가장 좋아하는 곡이요? 네, 제 솔로곡 중에 혹시 가장 솔로곡에서요? 좋아하는, 네네, 베이복스 말고요. 솔로곡 중에서. 미쳐가요. 예? 오, 네. 큰일 날 왜요? 뻔했네요. 미칠 뻔했네요. 예. 잘했어요. 바다! 바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잘 맞아요, 둘이.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별로 걱정. 그리고 와이프가 저기 관절이 10대 때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산보다는 바다 쪽을 좀 더, 네,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가고 싶지만 사는, 네, 힘들어서. 갔다 오시면 한 2박 3일 쉬셔야 네. 돼서 바다로 바다만 모셔가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네, 에봉이랑 저랑 네, 이렇게 스포츠 경영에 와서 즐겁게 그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고 아주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스포츠 경영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